내려가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1월 셋째 주 만나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청소년부 마이블루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박 3일간 겨울 수련회를 엽니다. 믿음의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2층 로비부스에서 가능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2017 M콜링이 6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양한 활동과 강의 그리고 깊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은 29일까지며 2층 로비부스와 1층 안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2017년 첫 해외 선교부 열방기도회가 24일 화요일에 열립니다. NKCCC 대표이신 정바나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기도회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료선교회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의료선교회는 1일 만나병원, 해외 단기선교, 긴급구호, 또 광주 파구스 이주민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는데요. 2017년에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료할 의료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2층 로비부스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제자를 키워낸 MDTS에서 11기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부터는 만나 영성훈련원의 한 축을 또 담당하게 됐는데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2층 로비부스입니다. 나무 공동체에서는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의 연락처를 조사합니다. 가족 중에 해외에서 일하거나 또는 공부하는 분이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만나교회 소식과 묵상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은 2층 로비부스입니다. MMP 교회인 강화 동검교회에서 명절 선물로 좋은 한과를 다음 주일 단 하루만 판매합니다. 1, 2,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에 마련된 부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작은 관심이 농촌교회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17년부터 봉헌 방식이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시온성전 안파크로 배치된 헌금함의 위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층 로비에는 안내데스크 앞, 그리고 잠옷실과 새가족 영접실 입구에 배치되는데요. 3층과 4층은 각각 성전 입구에 봉헌함을 설치했습니다. 성전 안쪽에도 곳곳에 헌금함을 마련해 두었으니 위치를 잘 기억하셨다가 귀한 예물 불편함 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